납니다. 나는데 먼저 합의된 사항을 갖다가 두 가상께서 빨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먼저 하고. 아, 그건 내가 할게. 자, 전부 다 해가지고, 자, 여기서 합의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만 하지 마시고, 양당 가상께서만 됐습니까? 하는 거. 이상 없지요? 하이소, 이용호 의원 하죠. 예, 하여튼 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더 논의했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 국정감사 증인 관련해서는, 박종달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을 일단, 제외시키는 것으로, 야당에서, 양해를 하셨고, 민주당에서 양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안영배 전 관광공사 사장도, 증언감정법 관련해서 위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제 8항, 국악방송이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감사를 제외시키고, 그리고 한혜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감사도 동시에 집회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3분 하시죠. 예, 김윤덕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증인 고발 문제 및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있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고발 안 중에 증인 이소영 씨, 피노 파밀리아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요구했고요. 나머지 양이숙, 그 다음에 하종대, 이재환, 정권현은 저희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다는 것 청을 말씀드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서는 첫 번째, PRDF 콘텐츠 진흥원에 대한 감사와 그랜드 코리아 문제는 양당이 동시에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6번항은 국민의힘 또 그리고 대한테니스협회의 문제는 국민의힘 측에서 감사를 요구했다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를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대로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2023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안권을 병방에 드린 유인물의 내용에 오늘 회의에서 추가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을 하기로 하는데 의 없지요? 가게들 접선 봅니다. 이게 하면 되네, 뭐. 오늘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유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상정을 합니다. 방망이 와이 마이 뜨더니 이거.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회법 제 127조의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방에 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죠?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 요구안을 배포해 드린 내용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하소. 감사 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서민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사안을 선포합니다.